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렐리아라고 합니다. 이런 긴 영상 처음 만들었어요. 한국어로 오늘 일단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을 싫어해서 이런 컨텐츠를 올린 거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이 귀한 때 이런 말씀 하셨던 거 그런 거를 알리고 싶어서 그런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국을 싫어해서 그런 컨텐츠를 올린 거 아니라 저는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사실은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고 제겐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한국에 오기 전에는 호주 대학을 입학했는데 안 가게 됐어요. 한국을 좋아해서.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있는 거는 알고 있고 어디든 있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한국인이라고 하진 않고 그냥 토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제 주변에 엄청 친절하고 엄청 도와주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물론 그 내용 중에 제가 직접 들었던 거 있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고 마음이 아프죠. 한국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말고, 저는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 댓글도 제가 거의 다 봤거든요. 저를 응원해주신 분 되게 많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신 분 너무 많아서 한국이 되게 좋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 어떤 분이 막 아직까지도 동남아시아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선입견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저는 이해하는데, 왜냐면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 그 동남아시아에서 온 불법 체류자도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사람 되게 싫어요. 왜냐면은 그 학생 비자로 와서 갑자기 그냥 학교에 안 가고 대신에 이제 취직하게 된 거고 불법 체류자로 된 사람들 때문에 한국으로 유학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 못 가게 된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은 그 특별한 국가가 불법 체류자 많아가지고 그래서 비자 발급은 어렵다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도 그런 거 싫거든요, 불법 체류자들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근데 대신에 제가 인도네시아 틱톡도 있고 거기에서도 어떤 걸 올리냐면은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되지 말라고 그런 컨텐츠를 올려서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신에 사과드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과드리고, 정말 여러분들도 그 오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에 온 거고 한국에 온 거고,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 생활을 되게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학생이에요. 명문대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런 데에서 일을 하지 않고 저는 지금 뭐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너 그런 사람이잖아, 너 이런 일을 하잖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사실은 질문 자체도 너 불법 체류 있잖냐, 넌 이 노래방에서 일하냐, 그런 질문 자체도 사실 안 썼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불법 체류자가 많은 거는 알고 있지만 일부러 불법 체류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하면 좀 마음이 그냥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한국 이미지가 엄청 좋아요. 인도네시아에 K-POP 팬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인 거 아시나요? 그만큼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 K-POP도 그렇고 K-드라마, 음식, 문화까지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한국 음식도 아직도 좋아요. 물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의 인종차별이 심하다, 그런 사람들 많긴 한데,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서 실제로 그런 거는 당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인도네시아 가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많을 수도 있어요. 한국을 되게 좋아하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래서 물론 인도네시아 단점도 많고 지금 막 KF 21 그런 프로젝트 있는데 저랑 관련된 거 아예 없는데, 국가의 국가. 근데 아직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인도네시아 사람이니까.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좋아해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제가 다음 영상은 또 좋은 걸로 올릴게요. 응원해주신 분들 때문에 저는 기분이 좋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